슬픔에도 수많은 종류의 슬픔이 있고 행복의 순간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의 감정들을 마땅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복하지만 뭔가 불안할 때 나는 지금 약 70%의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 행복은 조금은 두렵기 때문에 20%의 두려움과 10%의 슬픔도 같이 느끼고 있어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 말은 오늘 소개할 전시 뉴 랜덤 다이버시티를 기획한 천영한 작가가 지난번 전시를 통해 남긴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셨나요? 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사실 순간순간 겪는 수많은 감정들을 정확히 표현할 말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작가는 지난번 전시를 통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세 개 좌표로 해석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전시를 우리에게 선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천영한 작가의 전시는 예술과 과학을 접목한 창작에 도전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 아트앤테크의 지원작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기대되는 그의 새로운 전시, 뉴 랜덤 다이버시티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강요된 기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색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기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빨간색은 정열적이다, 노란색은 따뜻하다, 검은색은 침울하다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오롯하게 표현하는 색이 있다면 어떨까요? 위로받고 포근함을 느낄 때의 감정 데이터가 색으로 치환되어 보일 수 있다며 어쩌면 우리는 그 색을 통해 위로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의 많은 것들을 상실한 탓에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절실해 보이는 요즘인데요. 천영한 작가가 만든 이모션 백신은 바로 그런 위로와 치유를 색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모션 백신의 개념은 작가가 탄생시켰지만 그걸 향유하는 이들은 바로 관람객들인데요. 관람객들의 특정한 기억과 감정을 연상시키는 화면을 VR로 노출시키고 이때 일어난 뇌파와 안구 변화를 측정해서 감정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색상 반응도와 감정 데이터 분석을 거친 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색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은 천영한 작가가 만들어둔 시스템을 통해 자기만의 고유한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색을 갖게 됩니다. 관객 참여형 전시에서 관객의 미덕은 실제 전시의 체험 행위에 참여하면서 작가에게 실제 참여 현장에서 생긴 의문을 직접 묻는 게 아닐까요? 저도 천영한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일종의 범주화된 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침식된 고유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복원하는데 작가로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 제가 이전에 직업으로 삼았던 것이 그 국회 사무처 소관재단에서 시민 참여 입법 플랫폼을 연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제 법을 입법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특정 계층, 특정 분야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법들이 사이드 이펙트를 갖더라고요. 보통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법과 법들은 서로 상충되면서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하고 나쁜 효과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틀들이 굉장히 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잣대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 잣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획일화된 잣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개별성들과 다양성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연구원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좀 작가로 활동을 해보자 라는 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천영환 작가의 전시, 뉴 랜덤 다이버시티전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감정과 느낌을 색으로 추출한 결과물을 이 작은 바이알에 담아 소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 랜덤 다이버시티전에 관객이 된다는 건 이제껏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